제37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 찰스 유윤 현 회장의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회장 투표는 지난 2월 1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3월 7일 신임 투표를 거쳐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6대에 이어 연임된 찰스 유윤 회장의 37대 회장으로 활동은 5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1960년 창립돼 올해로 창립 61주년이 된 뉴욕 한인회는 메트로파트니 일원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50만 한인 동포의 권위 신장과 위생 강화 등 뉴욕 일원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팬데믹을 겪으며 뉴욕 한인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찰스 유윤 회장은 초등학교 때 시카고 총영사로 부임한 아버지 윤영교 전 뉴질랜드 대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인 1.5세로 뉴욕 한인 회장을 맡은 그는 한인 1세와 2세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혐오 범죄가 지금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민족 단체에서 협력하자는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타민족 사회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한인 사회가 진정한 주류 사회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참여하는 한인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7대 임원진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의 배경과 나이를 막론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뉴욕 한인회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한인회로서 우리 한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 뉴욕 한인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